제가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뉴스는 여러분 이제 SMB라고 하시면은 운영체제에서 쓰는 이 서버 메시지 블록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이게 전형적으로 저번에 이제 워너크라이 사태 때도 악용되었던 여기서 또 이제 취약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개발자가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나는 지금 안전한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그런 걸좀 알려준다고 해요. 3일 전 뉴스네요. 한번 어떤 뉴스인지 소개시켜 주시죠. 엄청 심각한 일이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윈도우 여러분들 PC에 영향을 받는 건데, SM 블리드라는 이름의 취약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난번에, 야, 이게 켜져만 있어도 해킹당하는 갤럭시 폰의 취약점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켜져만 있어도 해킹당하는 윈도우 버전 취약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심각하다. 여기 이거 영상 보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서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이 IP 주소가 노출되면은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언급을 할때 요거를 한번 이그 사례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워너크라이라고. 요거 아마 2017년도 3년 전에 터졌던 역대급 랜섬웨어 사건인데, 여기에서도 쓰였던 게그 SMB에서 나온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야, 이 도대체 이 SMB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자꾸 역대급 사건들을 터트리는지, 오늘 여러분들의 보안 향상을 위해서 이 SMB가 뭐고, 얼마나 위험하고, 내가 영향을 받는지 또 체크해보시고, 패치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SMB라는 거를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서버 메시지 블록이라는 건데, 파일 공유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네트워크 파일 공유 프로토콜로 원격 서버에 있는 파일이나 리소스를 액세스할 수 있다. 이게 뭐 말은 어려운데, 뭐 간단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요거죠. 여러분들 그 네트워크 누르시면은 여기 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프린터, 공유되어 있는 프린터들 요거 뜨는 거. 요게 다 SMB 쓰는 겁니다. 요런 공유 폴더 같은 거. 요런 게 대표적인 SM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위험한 거냐면은, 컴퓨터를 포맷하고 윈도우를 깔면은 SMB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내가 뭐 따로 뭐 만지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윈도우 컴퓨터만 켜져 있어도. 그렇죠. 요게 그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TCP뷰라고 지금 내 컴퓨터의 포트가 뭐가 열려있나 그런 거 보여주는 건데, 그 SMB가 대표적으로 요거 445번 포트를 써요. 그리고 13789도 쓰긴 쓰는데, 이름부터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윈도우즈가. 보통 저러면 안 건들죠? 아니, 시스템 있으면 무서워서 못 건들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리스닝이라는 게 지금 데이터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워너크라이 같은 것도 그냥 컴퓨터가 켜져 있고 네트워크에 연결만 돼 있으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역대급 피해를 봤던 거죠. 2017년도에, 야, 공격 시작된 지 며칠 만에 150개국 20만 대가 와. 감염이 되어가지고, 뭐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세계, 진짜 전 세계가 다막 데이터가 암호화돼가지고 아주 난리가 나는 사건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막 ATM 같은 것도 감염이 되고, 사용자 키오스크 같은 것도 감염이 되고. 아, 무섭네. 쟤네가 이제 윈도우를 썼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얘기하시는 요거 CGV도 감염이 됐었어가지고. 6월 개봉한 랜섬웨어. 그쵸. 이게 영어를 개봉을 해야 되는데, 랜섬웨어를 6월에 대개봉 해버렸죠. 사실 웃을 수가 없는 일인 게, 뭐, 이 정도야, 뭐, 조금 뭐, 농담으로 할수 있겠지만, 이때 우리나라 진짜 중소기업들이 감염되신 분들이 진짜 돈도 돈대로 날리고, 데이터도 잃고 해가지고, 막 파산됐다는 소식도 막 들려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자, 일이었어요. 회사 하나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었죠. 그렇죠. 돈안 주면 안 풀어준다는데. 그렇죠. 진짜 기업들한테는 막 몇천만 원, 몇억씩을 막 요구를 해가지고, 근데 돈 줘도 또안 풀어주고 이러니까 진짜 심각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3개월 전입니다, 여러분. 20년도 3월, 3개월 전에 SMB에서 비슷 유사한 버그가 나와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긴급 패치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SMB에서 또 나와가지고 제2의 워너크라이 사태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자가번식 능력이 있어가지고 또 무기화 돼가지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굉장히 불안해했었는데,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가 번식이 가능하려면은 PC를 좀비를 만들 수 있는 취약점이어야 되는데 좀비를 만들 수 있냐 없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은 3개월 전에 나왔던 거는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게 도스와 RC인데 요거 사실 뭐 용어는 사실 아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도스는 그냥 컴퓨터 이렇게 먹통 되게 하는 거 블루스크린 있죠 요거고 리모트 코드 의식큐션 원격으로 코드가 실행 가능하다는 뜻은 컴퓨터로 좀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차이가 뭐냐면은 사실 요게 월등히 좋죠. 왜냐면 컴퓨터를 끄는 것도 물론은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지. 그렇죠.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만 해도 정말 큰 피해긴 하지만은 사실 좀비 만드는 게 약간 상위 호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비를 만들면 내가 원하고 싶은데 끌 수도 있고 끄지 않고 그냥 내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안에 있는 데이터도 다 뽑아올 수 있고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조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조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취약점에서는 이 RC가 된다. 좀비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러면은 탑급으로 칩니다. 그런데 요 지금 3개월 전에 발표됐던 그때 그 안드로이드 취약점도 RC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도 RC였고 요거 이름을 여러분들 SMB 고스트라고 불려요. 근데 요 SMB 고스트는 요 좀비를 만들 수 있다 없다가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그 발표한 그 보안 업체에서는 좀비까지는 안 되고 도스까지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된다 했는데 사실 뭐 증명될 만은 없어서 논란이 있었어요. 이러던 와중에 지금 최근에 요게 터진 거예요. SM 블리드 이번 거 언제 터졌죠? 지금 바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보안 업체에서 분석을 한 내용인데 중요한 게 SMB 고스트 3개월 전에 나왔던 거와 지금 나온 SMB 블리드가 합쳐지면은 아까 말했던 좀비를 만들 수 있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히 좀비를 만들 수 있는 게 증명이 돼가지고 이게 나옴으로써 3개월 전에 나왔던 게 다시 또 재점화가 돼가지고 공격이 지금 부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또 웃긴 게 SM 여기 지금 새로 나온 게 3개월 전에 패치했다던 SMB 고스트와 세인 펑션 똑같은 함수에서 지금 나왔어요. 같은 곳에서 패치를 했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패치를 어떻게 한 건지라는 좀 의문이 들죠. 그래서 여기 보안 업체에서 그 좀비를 만드는 거를 시연을 했습니다. 그걸 데모를 공개를 했어요. 여기 지금 이제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대상입니다. 공격을 꼭 멋있게 해. 그렇죠. 지금 완료된 거예요. 공격이 끝났고 이제 명령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파일이 생겼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요거를 이게 지금 GIF라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결과 화면을 하나 좀 설명을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공격자의 컴퓨터고요. 요게 타겟이라고 타겟 피해자 그쵸 피해자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공격 코드를 딱 실행을 하면은 여기로 그 이제 SMB 데이터가 막 가가지고 좀비화가 돼서 이 명령창에서 저것도 공격자죠? 네 공격자가 여기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hello.txt 파일을 만들어 봐라 했더니 지금 공격자 컴퓨터에 원격으로 명령을 내려서 실행이 된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사실 그 2017년도 워너크라이 때보다 영향을 받는 윈도우 버전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그때만큼 역대급 파급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그 어느 버전에서 영향을 받고 어떻게 확인을 하고 패치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먹히는 컴퓨터가 있고 안 먹히는 컴퓨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윈도우즈 10 버전 리스트인데 1507번부터 이렇게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최신 버전이 2004버전입니다. 그런데 요게 적용을 받는 게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비교적 최신 버전의 윈도우즈들만 영향을 받아요. 요 세 개 버전만. 오히려 옛날 거 쓰시는 분들은 요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세 개 버전을 쓰고 계신다면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1903은 19년도 5월에 나왔고 1909는 19년도 11월 2004버전은 올해 여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버전을 어떻게 확인을 하나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설정 들어가서 시스템 들어가십니다. 시스템 들어가면은 여기 아래 정보를 보시면은 여기에 윈도우즈 사양 하면서 요 버전이 나와 있어요. 제 컴퓨터인데 저는 다행히도 옛날 거 쓰고 있어가지고 영향을 안 받네요. 맞네요. CMD에서 윈벌 치면은 나오겠네요. 다들 윈도우 R키 누른 다음에 여러분 뭐 쓰시는지 한번 채팅창으로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 버전 좀 보고 오늘 공격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들 좀 인싸처럼 버전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그치. 윈도우즈 알키 누르시고 윈버 치면은 나옵니다. 이거 유단자 버전 2004. 오케이. 지윤서님 오늘 밤 좀비, 박정우님 좀비, 박정우님 좀비, 팜지님도 좀비. 야, 오늘 많이 수집되겠네. 취약하신 분들이 많아. 자, 여러분 근데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 윈도우즈에 요거는 윈도우즈 버전입니다. 윈도우즈 버전이 있고 업데이트 버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 윈도우즈 버전이 요거라고 하더라도 업데이트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면은 영향을 안 받아요. 패치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네요. KB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한번 마지막 동화출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제 아까 그 좀비 그 리스트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희망을 좀 걸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일단 요거 해당하시면 이제 좀비 후보. 아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데 국민은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 이제 업데이트 버전 확인하는 거는 여러분 다시 설정해서 여기 이제 업데이트 및 보안 들어가셔서 업데이트 기록 보시기를 들어가시면 돼요. 업데이트 기록 보기. 이 창은 어떻게 들어가죠? 윈도우 설정 창은? 그렇죠. 이거 윈도우 키 눌러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단축키 뭐예요? 업데이트 및 보안 단축키 뭡니까 여러분들? 유단자 계세요 유단자? 윈도우 I인가요 L인가요? 윈도우 L이에요? 락됐는데? 괜찮아. 락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구야 강태해. 윈도우 L 뭐야? 누구야? 윈도우 I? 아주 L 눌러서 락됐네. 아 윈도우 맞다. 오 저분 유단자네. 윈도우 L 눌렀어. 근데 사실 요거보다 잠깐만 더... 아이디 뭐야? 락됐잖아. 잠깐만. 이제 윈도우 I 누르신 다음에 뭐 떨어져 있으십니까 또? 설정 들어가서 업데이트 기록 보기 하셔도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게 시간 순이라서 여러분들 요거 뭐 최신 거 여러분들 어도비 플래시는 아닙니다. 2004 버전이신 분들은 요거 4557957이면은 지금 패치된 겁니다. 이 위도 괜찮은 거죠? 4579 7800도 괜찮고 아 7800도 괜찮고. 그렇죠. 요거 위면 되는데 지금 아마 요게 최신이라서 요걸 거예요. 그리고 1909시면은 요거여야 되고요. 아 똑같아요. 1903하고 1909는 4560960 잊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자신의 윈도우 버전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 2004, 1909, 1903이신 분들은 이 KB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 번호보다 높으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 번호보다 낮으면은 취약할 수 있다. 괜찮아요 여러분. 아 내가 아까 좀비라고 뭐라 하니까 채팅 안 치시네. 여러분 안 들어갈게요. 제 오늘 안 들어갈게요. 이거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면은 패치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저번에 그 갤럭시 그런 것처럼 막 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사실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패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SMB 포트 445번을 차단을 하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차단하면은 윈도우 사용하는데 문제 안 됩니까? 그냥 공유 폴더 못 쓰는 거죠 뭐. 공유 콜드 폴더 한 못 쓴다. 공유 프린터는 못 쓴다. 그렇죠. 그런 거 뭐 못 쓰는 거죠 뭐. 그냥 패치를 하시면 된다. 지금 패치가 다 나와 있어가지고 간단해요. 여기 지금 업데이트 확인 누르시면은 바로 아마 패치가 될 거예요. 하고 재부팅 한번 하시면은 적용이 될 거니까 안 되시면 안 되신 분들은 바로 한번 확인하고 패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신 분들은 업데이트 확인 누르시고 구독도 누르시고 하면 됩니다. 구독 누르면 오늘 제가 좀비 안 만들게요. 약속 드릴 수 있어요. 재부팅 하지 마세요. 방송 끝나고 하세요. 방송 끝나고 하셨어요? 이야 SMB가 데비안 기반에도 포트가 열려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맞아요. 이게 SMB 프로토콜이 사실 윈도우즈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 그대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여러 우정체제에서는 요즘 운영체제 간 그 호환을 위해서 다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삼바 806. 유명하다고요 그게? 못 들어봤어요? 삼바요? 삼성바이오. 그 뭐요? 삼바 뭐요? 저 삼바 알아요. 삼성바이오 쓰신다고? 무슨 말이에요? 삼성바이오 쓰는 게? 아니 지금 컨텍스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SMB라는 게 리눅스나 맥 같은 데서도 쓰인다. 윈도우즈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다. 삼성바이오는 관련이 없고. 그렇죠. 삼성바이오 지금 매수 걸어오시면 다 취소하세요. 관련 없대요. 뭔 소리예요 지금. 갑자기 막 산으로 세고 있어요 지금 몇 분째.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워너크라이도 지금 옛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번 주에 뜬 뉴스예요. 이 워너크라이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 혼다가 그 3년 전에 당했던 똑같은 거에 또 당했다는 소식이에요. 3년 전에 혼다가 워너크라이 때문에 뭐 차 만드는 게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고친 줄 알았는데 그렇죠. 또 걸렸다. 그렇죠. 똑같은 거에 또 당했다. 이게 지금 이번 주 6월 9일에 나온 건데 근데 혼다뿐만 아니라 영국도 그렇고 또 당했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게 그 SMB로부터
발생한 그 워너크라이와 지금 SMB 고스트 SM 블리드까지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옛날 일로 볼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던데 요거는 작년 기사긴 한데 워너크라이는 전성기가 지금이다. 작년 8월 한 달 동안만 해도 감염 시도가 430만 회가 감지가 됐는데 그것도 지금 요 소포스라는 솔루션 사용하는 고 고객들에서만 430만이고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패치 안 된 거 이거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패치 안 돼 있으면은 그 컴퓨터 네트워크 연결돼 있으면 좀비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 생각에 시청자 많이 빠진 것 같아. 다들 아니, 패치하러 가서. 아니 이거 나중에 알려줄 걸.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졌어. 다들 지금 어? 좀비 안 되시려고 지금. 방송 끝나고 그거 뭐야 커뮤니티로 알려드릴 걸. 사실 재부팅을 하셔야 됩니다.